안녕하세요. 일상탈출TV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요, 홍산마늘을 심은 곳에 서 있습니다. 봄마늘은 추석 전날 심은 홍산마늘입니다. 오늘이 24일이고요. 24일. 어떻게, 지난번하고 많이 또 달라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3회씩, 그러니까 3회짜리는 좀 늦게 나온 애들이고요. 잘 크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보시면요, 이렇게 이빨 빠진 거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거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봤더니 두근육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라도 코끼리 마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심으려고 이렇게 해놓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올 100%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 나왔죠. 아마 여기도 여기 한 근육에 두 개를 넣었네요. 속상하네. 이거 두 개네요. 요리 하나, 전례 하나 옮겨야 되겠네. 요거 두개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3회. 제가 이제 오늘, 지난번에 파리사님한테 구입한 그 홍산 마늘 있지 않습니까? 인편. 보통 한 25g 내에, 그것이, 파종했는데요. 오늘 12일차가 됩니다. 그러면 12일차가 됐을 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그쪽 밭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호박 보이시죠? 호박이 한나무입니다, 이게. 근데, 색깔이 제각각입니다. 가는 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각각이에요. 제가, 이것도, 이게 저게, 이게. 뭐, 내가 이거 뭐, 이게 뭐죠, 이게? 봉숭아. 아유, 진짜. 한장. 저런 놈들을 키우기 지랄이야.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올해 실패를 했어요. 제가 재배 경험이 없고, 이렇게. 잠깐만요. 방울토마토도 이거 갑니다.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게 지금 슈퍼호박이에요. 이게 슈퍼호박. 에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요, 그게 반드 나타났습니다. 내가 올해, 여름에 수혜를 입어서, 그쪽에 신경을 썼고, 또 그러면서도 이 슈퍼호박만큼은 제가 그 애지중지 한번 크게 길러보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넝쿨조임병. 그러니까 넝쿨류가 이렇습니다. 호박 넝쿨이거든요. 이게 이게 저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름이 한 40cm는 넘습니다, 두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넝쿨리에서 발생되는 쪼임병이, 이렇게, 빈번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방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게 한 저기인데, 네 포기를 심었는데, 제각각입니다, 이게. 제각각. 그래서, 재배 기술이 제가 분명히 없었다고 했고요. 내년에 한번 더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씨앗, 요 호박을 갈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전을 했는데, 맛이 괜찮던데요? 요거. 요 노란 것도 전을 한번 해 먹을 보려고 합니다. 자, 맞습니다. 요렇게 순간 이동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올렸었죠, 영상. 오늘 이제 딱 12일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12일차가 된 마늘이 얼마만큼 나왔는지, 잘 나왔는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요, 제가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의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비닐, 이 덮는 비닐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꼈을 때에 어떤 날을 제껴줘야 비닐을 보호했던 걸 벗겨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흐렸습니다. 보십시오. 흐려있죠? 제가 노상 말씀을 드립니다. 비닐로 가보호 해놓은 상태에서 벗겨주는 날은 반드시 흐린 날이어야 되고, 비가 오는 날도 좋습니다. 그런 날을 택해서 하셔야만이, 뜨거운 고온으로 인해서, 또는 요즘같이 마늘 심는 시기, 10월 달에는 또 아침에 찬바람을 맞아서 무엇이 문제냐? 냉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면은 뭐가 있었냐면요, 제꼈을 때 제가 그걸 했죠. 조류에다가 어떤 약품을 탔는데요, 수용성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저기입니다. 냉해 동해 예방을 위한, 그리고
치료를 위한 약재인데요. 저 아까 보신 거 엄청 쌉니다. 저거 500평 농사, 저거 한 봉지 사놓으면 500평 농사 3년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물에 타서, 그리고 물주로, 이 마늘에 심겨진 곳에 물주를 주기 이전에 무엇을 했냐 하면은, 토양 살찔제를 좀 뿌렸고요. 물론, 마늘 밭을 만들 때도 뿌렸던 건 맞습니다. 왜 이렇게 뿌렸냐면요. 지금 요즘 때에 이렇게 주변에 또랑이 있고 산 밑에 있다가 하면 무엇이 많냐면 메뚜기가 많습니다. 메뚜기가 잎사귀를 딱 끊어버립니다. 먹지도 않아요. 딱딱 끊어 잘라놔버려요. 그랬을 경우, 마늘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토양살충제를 좀 뿌렸고요. 그다음에 복합비료를 뿌렸는데, 오늘 복합비료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나는 건 아니겠죠. 나중을 위해서 뿌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뿌리고 난 다음에 뭐 물조로로 물을 한 조를 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살충제가 골고루 퍼지겠죠. 비료물도 퍼지고, 그래서 또 밤에 밤새 내린 이슬에 의해서 또 어느 날은 또 비가 올 테고요. 그래서 차곡차곡 양분이 쌓이게끔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비닐을 덮을 때 그냥 덮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초막에 이제 이렇게 덮습니다. 그죠? 우리가 고랑에는 하나도 없고, 근데 제게 보면은 고랑에 비닐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보실래요? 이게 지금 마늘 비닐인데요. 이 속에다 비닐을 넣습니다. 이것도 겉으로 하는 거하고, 이것이 겉으로 하는 거하고 속으로 하는 거또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하지 않았죠. 빼셔 말라 있습니다. 돌덩이입니다. 이쪽에 지금 보시면 제가 땅을 개간할 때 풀을, 잡풀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고랑까지 지금 덮어놨죠. 아예 삶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이 고인 자리에다가 지금 나무를 하나 대놨습니다. 그러면 저 물이, 저쪽보다, 저기 좀 약간 높은데요? 여기가 높게 만들었습니다. 물이 저 위로 가서 이렇게 빠져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이 속에 있는 풀과, 어쨌든 잡초들, 그리고 수분기를,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바람에 떠서 날아갈 일이 없게끔 저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원점으로 오겠습니다. 딱딱하죠, 지금. 물기 없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물 보이시나요? 물 나오죠. 이게 같은 상태로 지금, 같은 상태로 한 겁니다. 같은 상태로, 같은 날, 그냥 덮어만 놓은 건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뭐, 남들처럼 그, 농수로가 있어가지고 물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면요. 그런 경우에 유용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막 대농가들 보면 그 농수로에서 물 빼가지고 막 물을 고랑에다 막 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질걱질걱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거 여기를 물 빠진 데를 따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비올때 한번 갖고 비가 온다 하면 가둬도 되고요. 그래서 제끼면 되는데, 그럼 요 비닐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으로 하고 요것은 이제 추가 이은 겁니다. 이게 꽃 비닐을 댄 건데, 이 속으로 넣었을 때 하고 바깥으로 했을 때 뭐냐면, 뭐가 틀리냐면요,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물에 고랑에 있는 두둑에 이제 빗물에 의해서 이제 고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속으로 해서 빨려 들어가는데, 이것을 속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하고 이걸 겉으로 하면은 요만큼 칸이 차서 거기서 물기가 가다 이렇게 말라서 말라버립니다. 새서 수분기가 여기가 축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 뜨겁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으로 하고 안으로 했을 때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폭 씌워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걸 덮었지 않습니까? 폭 씌워 놓으면은, 마늘을, 그러니까 마늘이 싹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 최대한 물 공급을 아주, 뭐 일부러 가서 물주를 갖다가 이용해서 물을 주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쪽 기온으로 지금 충청도 지난번에 막 살짝 그 비가 한번 온 거는 마늘 심고요. 살짝 온거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 보시던 바와 같이 저쪽은 말라 있고 이쪽은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바로 이거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씨앗을 심고 나가서 물을 주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폭 씌워 놓으면,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고 이것을 비닐을 크게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씌우고, 또 옆에 저 덮은 거를 크게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싹 덮어지지 않습니까? 저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마늘이 아니면 다른 새싹이 나오면은 제껴주면 되겠죠. 제가 오늘 이렇게 열어주는 때를 이렇게 흐린 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비닐을 마늘을 심고 파종하고 이렇게 덮는 것을 이렇게만 해도 마늘 싹이, 그러니까 열흘 만에 이만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마늘을 파종 전 그렇게 물에다가 48시간 또는 72시간을 담그시면은 침전을 시켰을 경우 마늘 싹이 마늘 그 뿌리가 뭐 길게 나온 놈은 한 3cm 이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늘 촉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살짝 이렇게 부풀어 올라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출을 시키게 되면 햇볕에 와서 노출을 시키지 않습니까? 보면은 금방 싹이 나오니까요. 이게 딱 12일차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마늘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구독자님들이 12일차가 됐을 때내 마늘은 얼마만큼 컸는지 비교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은 요한 줄에 한 접인데요, 한 줄에 한줄한 접을 심은 건데 지금 거의 빠짐없이, 그러니까 안 올라온 것이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2일차가 됐으니까 또 제가 한 10여일 정도 지났을 때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